슬로바키아 라이의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맑은 시냇물이 나를 반긴다. 윗기와 풀은 자연 그대로 푸른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. 그런데 이 천국에는 길이 없다. 아니, 길이 있긴 있는데 길이 없는 길을 내놓았다.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몇 길 밑에 급류에 쓸리는 꽃잎처럼 되어버릴 것이다. 살살 걸어보니 걷는 재미도 난다. 스릴이 있다. 사람들이 이런 재미로 여기를 찾나보다. všelijakých teda aj zaforených, ale no čo je najkrajšie? No príroda. A to, že to tu vlastne už je toľké roky. Ja tu chodím od 18. roku a teraz mám 53. A to, že to tu je stále, že to tu vydržalo. A prečo si myslíte, že sa to nazýva raj? No preto, čo som povedal. Krota, 자연은 그대로여야 좋다. 돌을 깎거나 도로를 내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공만 가미한다. 그래서 거의 길이 없어서 길 찾기가 숨은 그림 찾기 수준. 슬로바키아 라이에는 이런 크고 작은 폭포가 수십여 개 있다고 한다. 올라가는 사다리가 꼭 임시로 놓은 사다리 같다. 그래도 사람들은 그 폭포를 피하거나 쉽게 올라가는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.